성결대학교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특강을 진행할 임동규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신념을 갖고 도전하라. 거기에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말씀을 알고 있는 자나 알고 있지 않는 자나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건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가 오늘 주제, 특강 주제에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두드렸더니 열린다. 그냥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팩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특강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 자, 우선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의 설명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옛날 같았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저것이 자랑입니다. 왜냐? 그만큼 제가 지내왔던 생활들이 신념을 갖고 도전해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레이스벨, 헬로제인, 헬로든든이라고 하는 캐릭터, 디자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협회 이사, 임원으로 있죠. 그리고 한국생활산업디자인기업협회 감사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여러분들 디자인 관심 많죠? 디자인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엑소 이런 가수들이 보여지는 그 공연장도 다 모두가 디자인으로 치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없었다면 가수들이 어떤 공연이어도 그만큼의 그 의미가 증폭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더 현란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감성을 또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 디자인 환경에 지금까지 다른데 좌로 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디자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디자인 환경에 저는 세상 속에 있는 디자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이 세상 속에 디자인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은, 우리 감성은 메말랐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한 20년을 넘게 디자인 이 환경 가운데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걸 전 느끼게 됐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왔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기독교 디자인에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저는 세상 속에 있는 디자인에선 넘버원, 탑으로 저희는 진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 정도로 디자인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디자인으로 알려라,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저는 이 기독교 디자인에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참된 비전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참된 비전, 참된 비전이 뭔지 알죠? 비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이 참된 비전을 갖고 안 갖고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비전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또 있었고, 또 그것을 이 비전이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디자인, 이 기독교 디자인을 바라보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말씀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좀 더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디자인이 접목되니까 어때요?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가슴 속에 감성적으로 전달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디자인의 성장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그레이스벨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 선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레이스벨이 어떤 곳일까요? 그레이스벨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헬로제인입니다. 헬로제인은 기독교 청년들 중에서 좀 더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은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헬로 든든이라고 있습니다. 든든. 든든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디자인 선교라는 열정을 갖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팩트, 신념을 갖고 도전하라는 이 주제의 이 팩트를 좀 더 사실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디자인이 이쁘죠? 이게 저희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코엑스 박람회장에서 매년마다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내노라고 하는 디자이너들, 디자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박람회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자랑스럽게 들어갔던 겁니다. 한 5년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또 디자인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저희들을 불러주고 또 참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디자인 페스티벌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는 진열 공간, 이 부스, 박람회장의 부스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정말 회장으로서 열심히 뛰는데 대학교 생활하면서부터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야.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확인하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우리 그레이스벨, 헬로제인, 헬로든들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이 특강 이 자리에 서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똑같은 감동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국제도서전, 슈프리미엄 쇼, 그리고 또 기프트쇼 그런 박람회장에 이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디자인이 저희가 박람회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선보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이한 이야기, 내용은 그렇게 열심히 저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에 저희가 자랑스럽게 디자인 페스티벌을 참관했던 고객들이 인기 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3위 했어요. 저희가 거기에는 디자인 하우스에서 기자가 쓴 내용은 성경 말씀에 디자이너의 감각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 제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3등이란 그런 저희가 인기 투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는 그 느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저했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군요. 그런 믿음으로 저희는 여러 박람회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더욱더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래서 반디뉴니스, 영풍문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링코 이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자주 찾은 그런 서점과 그런 샵에서 이 그레이스벨 매대를 진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갈까요? 가장 대형 서점, 정말 메이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보문고 핫트랙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핫트랙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핫트랙에 있는 바이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디자인 퀄리티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말씀이 너무 많다. 말씀을 빼면 우리 핫트랙에 매대에 한 공간을 주겠다. 입점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매장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이곳은 들어가지 못할까? 이 메이저라고 하는 이곳에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을까?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 평화, 그리고 행복,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핫트랙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저희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평안, 이런 단어보다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 제품에 집어넣어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표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신념을 갖고 도전하라, 그 신념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두드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두드리라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이제 조만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나갈 텐데 여러분은 사회에 계속적으로 두들겨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순간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들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면 여러분 열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두드리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2016년 4월달, 올해입니다. 따끈따끈하죠. 4월달 교보문고 핫트랙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랑, 평화, 행복 이런 단어로 들어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교보문고 핫트랙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DQ부에 있는 핫트랙, 인천 핫트랙, 부산에 있는 핫트랙, 그리고 또 광화문 핫트랙에 저희가 각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이게 국내 이렇게 대형 서점, 저희가 안 들어간 서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과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저희 그레이스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저희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해외 선교는 뒤안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해외 선교 또한 중요하다. 영국 같은 경우 또 프랑스, 스웨덴 이런 유럽 등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고 있고요. 교회가 호프집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생활하지 않는 그런 환경의 영향이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이 말씀, 선교사들이 많이 집중해서 가 있는 중국, 선교사들은 거꾸로 어떻습니까? 들어갔는데 다 퇴출당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서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디자인 선교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저희가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선교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내 유수의 정부기관들과 연합했습니다. 코트라, 한국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관리공단, 코트라와 같은 그런 곳과 연계해서 정말 해외 쪽으로 나가자. 왜? 그들은 저희의 디자인을 인정하니까. 말씀의 디자인이 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의 또 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나가게 된 겁니다. 저희는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수출이 곧 디자인 선교의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간 것입니다. 포기가 없었습니다. 포기 없는 도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는 계속 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일본 도쿄, 그 다음에 또 홍콩, 중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또 인도까지, 인도 바이어도 저희가 만났어요. 거기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는 뭐 믿지 않으면 죽이고 뭐 그런다면서요. IS가. 그런데 이런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곳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 전 세계에다 전해줘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변화된 이 글로벌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필리핀 박람회, 그 다음에 중국 이후에도 저희가 또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어디죠? 필리핀 박람회, 그 다음에 슈프리미엄 쇼, 그리고 일본 도쿄 박람회, 그리고 이제 뉴욕 쇼케이스, LA 쇼케이스와 같이 해외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부 기관과 연합해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10월 달에 홍콩에서 열리는 메가쇼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10개의 기업 중에서 저희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가장 디자인 쪽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10개 기업에 선정이 돼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제품을 갖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10월 달에는 중국에서 충칭 지역에서 열리는 또 캔톤 페어라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오는 전시회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말씀의 이 디자인 제품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람회장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샵에 깔려야지만이 거기 많은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디자인 선교의 길은 정말 매장에다가 깔려야 된다. 그런 굳은 신념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계속 두들겼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드리라.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두드리라. 두드리면 이렇게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걸 저희는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번에 중국 베이징에 2년 전에 또 진입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랬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의 제품이 그곳 샵에 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그런 유럽에도 간간히 소량이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충칭, 그런 광저우 이런 곳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특별한 것은 홍콩 지역에 50개의 샵에 저희가 수출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염려했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디자인 선교는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이 참된 비전,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비전, 이 기독교 디자인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뒤덮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디자인 선교를 하자. 그런 참된 비전을 우리가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된 비전으로 가기 위한 3가지의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디자인의 성장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열망을 갖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제품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념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이 말씀 제품으로 선교해야죠. 그런 신념을 저희는 잊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념과 기본에 충실한 것은 가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이 3번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신념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하나님의 믿는 신념, 그거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3번째, 포기하지 말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비전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결대학교 청년 여러분, 참된 비전을 소망하십시오. 참된 비전을 갖고 가십시오. 어디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가는 길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에는 이제 막 학교 생활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것을 또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비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비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된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신하자는 그런 마인드로 이 세상, 이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결대학교 자랑스러운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 좀 더 막막하고 물론 세상이 편리하고 편해서 좋지만 좀 더 감성이 좀 더 죽어가는 퇴보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이 캘리그라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시, 소설, 수필 그런 서적들을 필사하느냐, 손글씨로 쓰느냐 했더니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목표나 그리고 또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